하는 일이 뭐야? 지금 딱히 막 회사 다니 이러진 않고 뭐나? 응? 아르바이트 시기로 그냥 뭐 아니 전공한 게 있을까 아이가? 전공하는 거는 그냥 10년 동안 애견샵 그래서 미용 이런 쪽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는 나이가 있어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뭐 딴 거 해볼 생각 없나? 언니야 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노? 흐지부지 멍청하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네가 원래 해야 될 일들도 있었거든. 근데 내가 너무 그리고 어디 이렇게 머무르러 다녀봤어? 잘 안 다녀봤어요. 이런 거 안 믿겠네.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가봤어요. 가봤는데 가면은 전부 다 뭐 나한테 네 안 좋아서 뭐 구슬해야 되니 이런 언니 네 사주팔자가 너무 깍깍깍깍 사방으로 오방으로 다 박혀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줏대가 안 서는 거야. 어? 뚫려야 되는 건 많은데 어? 그래서 구슬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뭘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너무 문제점은 언니 네가 너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내가 줏대 없이 살아왔다. 갈 때 그치. 모든 내 인간이 살아오는 데 모든 인생사를 바라봐 봐봐. 뭘 해야 될지 몰랐을 때 바로 줏대를 잡아갖고 탁 이거 뭐 파고들고 원래는 언니가 어? 파고들어야 되는데 사주팔자가 그 이 깨지라는 그게 있어. 어? 내가 뭘 하나 탁 해야지 하고 마음을 탁 먹으면 바로 깨트리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쳐내면서 살아가야 되고 언니는 영적인 조언을 들어가야 돼. 사주가 그래. 부모가 있어도 부모 덕도 없고 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언니 네가 열심히 내 자리에서 이렇게 돼. 맨손으로 시작을 해야 돼. 뭐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악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유부단하게 살아오고 배고파. 언니 뭐 많이 먹나? 저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봐. 응. 스트레스 받으면 뭐 나도 모르게 뭐 씻고 있지. 그렇죠. 뭐 땅바닥이라고 와 그래 친구가 돼 있노. 땅바닥이었네. 둘로 뭐. 아. 어? 이게 애기 낳고 나서 이제 그건 핑계다. 어? 게으르다. 먼저 내 얘기해줄게. 게으르다. 어? 내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이기는 해. 근데 탁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움직임은 참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는 탁탁탁탁탁 해. 근데 발상적으로 내가 더 이렇게 더 큰 영역을 만들지를 못한다. 딱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그 틀을 깨고 나오셔. 안 그러면 언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알겠어.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왜 내가 안 해봤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컵부터 먹잖아. 응. 안 돼. 괜찮아. 시도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안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상황이 적시원하게 얘기해. 네, 애기 아빠랑 제가 이혼했어요. 안다. 그러니까 애기도 나 내가 지금 당장 데리고 오고 싶고 한데 그게 안 되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요. 안 되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같이 있으면서 그냥 나는
그러니까 동거부터 해가지고 20살, 20대 초반부터 동거부터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여자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시험관으로 애기 낳았거든요. 쌍둥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애기 낳고 6개월 만에 또 여자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임신한 상태, 애기 낳기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먼저 터진 거죠, 애기 낳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가 안 그러면 6개월 만이었는데 진짜 우울증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애도 놔두고 그래서 떨어져서 죽을까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애들 그냥 참자 해가지고 그냥 참고 있다가도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도 해봤고 코디도 하면서 애들 보면서 일을 막 하면서 진짜 아침에 그러니까 혼자서 육아에 일에 막 하다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들리는 게 또 여자 문제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내가 해나가야지 싶은 거야. 애들도 아직 어리긴 한데 아 넌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은 내가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도 했고 근데 지금 근데 거기 자꾸 들어오라 그래요. 야, 그냥 우리 아빠도 내가 다시 들어가라 하고 그래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나?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애 아빠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애들 때문에 들어가야 되나? 자, 얘기 다 했어? 그러면 지금 안 이게 원래 하던 일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언니는 뭔가 시작을 하면 깨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아빠한테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아빠는 언니한테 또다시 아픔을 주고 애들만 보고 살라고 들어간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애들이야 언니가 언니 자리를 잡아놓고 데리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면서 살아가면 돼. 아니 아무래도 지금 한 달에 두 번은 가고 있어요. 가고 오고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중에 언니 네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내 새끼들 챙기면 돼. 근데 네가 이 자리도 지금 제대로 못 잡아가 허지부지 그러고 있잖아. 내 말은 언니 네 사주를 좀 평탄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 그게 네 마음가짐부터 해야 된단 말이지. 네가 막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러고 있는데 뭘 해야 되지? 한껏 손 놓고 있는데 안 그냥 내가 먹고 살라는 그 의지 그거 하나만큼 뭐 강하게 가져가지고 세차장에 세차를 하러 다니더라도 언니야 해서 네 발판을 좀 다져갖고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네 주대든 뭐든 내 생활 신조를 딱 세워야 된대. 생활신조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간이 가면 가는 대로. 그리고 언니 네 우울증 있지. 그거 아직까지도 못 났다. 왜?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이런 것 같아. 나한테 왜 이런 거야? 내 사주팔자는 원래 이런 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살아가거든. 그런 생각들로 막 휩싸여서 살아가거든. 근데 아 내 사주팔자가 이래서 드세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드세게 맞춰가면서 살면 되지 라는 그런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나보다 잘하니까는 막 핑계야 언니야. 안 그렇나 언니는 뭐 귀신이고 조상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언니 네 마음을 못 잡아갖고 그러는 거다. 그거는 조상들이 안 도와주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니님 네 자체가 문제인 거다. 뽑아낼 것도 없다 언니는. 응? 좋은 운기가 언니한테 맴돌면 뭐해? 가지고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살란다. 그냥 이러고 있잖아. 그랬었어. 알겠지?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지금 머릿속에 뜨나? 멍하다, 솔직하게. 좀 빠릿빠릿해져야 된다. 묵묵하게 내 자리에서 요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조금 발상적이게 조금 움직이셔야 돼. 언니 많이 움직여야 된다, 언니는. 그리고 이번 해운년으로 들어서 움직이세요. 많이. 투잡을 하든. 일자리도 요새 없다지. 찾아보면 천지다. 편한 일로 찾아가려 하니까는 없다는 거다. 응? 뭐든지 해가지고 내가 바로 서서 내 아이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돼야 될 거야. 이혼이고 지랄이고 남편의 자리는 없다, 언니야. 응? 빨리도 시작을 했고. 뭔 말인지 알겠지? 좀 늦막하니 갔어야 되는데 언니 이 사주팔자를 언니 니가 베리 문구야. 언니 사주팔자는 괜찮았단 말이야. 그 팔자는 누구나 다 있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안 그렇나. 근데 니 팔자 니가 조지 문구야. 엄마가 맞아 결혼하지 말았었거든요. 저는 너무 아니라고. 그래서 남편이랑 합도 안 맞아. 안 들어. 맞아요. 왜 언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 남편이 있으면 그러니까 막 없어 많이 외롭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안으로 사는 언니 니한테 매력 1도 없다. 그러니까 밖으로 바람피지. 네가 여자가 여자 하게 했나? 들어오면은 시콘도가 힘든 것만 얘기하고 네 바람 내가 바라는 것만 언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원하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 내 힘든 것만 얘기하지. 그래. 이기적이었던 거야. 개인적이었고. 언니, 니는 언니, 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내 불만을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을 때 대화로서 좀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 일방적인 얘기만 내 딱 그거에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왜 남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내가 어떤 점이 이렇게 돼서 얘가 나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좀 고쳐보고도 얘가 바람을 피면 얘가 잘못했어. 근데 너 남편은 원래 있잖아. 밖으로 놔둬라라는 그런 그거는 해. 그게 내가 아까 네 인생 네가 조져먹은 거라고 얘기했잖아. 한 바람둥이야. 들어보는 인간이 맞아. 안 했어야 돼 결혼을. 네 좋은 신랑감은 따로 있었는데 이 간 거야. 그러니 다른 거 없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언니가 언니 니를 바로 세워서 살아가면 내 마음을 딱 강단을 가지고 조금 이악물고 독하게 살아가면 내한테 들어오는 남은 있어. 원만장해서. 그러니 깨울지기고 있지 말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그리고 지금 언니 니한테는 운이 열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살아갈 수 있는 숨통 터뜨리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 운을 잘 잡으셔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운만 오면 많어. 네가 땡기지를 못하는데. 들어놓고 갖고 아 벌씨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감나무에서 감 뜯어주세요 하고 홍시 뜯어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누구가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런 격이야. 그러니까 언니 니는 부지런히 나무 위에 올라가고 감을 따라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질 않는데 무슨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길 원해. 아시겠어? 바꿔 인생관을. 그리고 언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다 알 것이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너가 아빠가 바람을 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다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지? 내가 내 입으로 안 쪼사도. 나중에 애가 이제 애 아빠랑 있다가 나한테 좀 멀리할까봐. 아니 뭐 왜 멀리하는데? 그게 좀. 니하고 같이 합친다 해도 있지, 들어오라 해도 있지, 지는 밖으로 놔둔다. 그거 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라. 애들 때문에 같이 살자. 몸만 같이 붙어있고 각각 바람피고 살든가. 그게 무슨 가정이고. 그럴 것 같으면 애들한테 더 해롭다, 그거는. 못 만져야겠나? 정신 차리라. 오늘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엄청 많이 보네. 어? 정신 차려라, 진짜로. 내 몸을 루피가 있어갖고 될 게 아니라, 어? 부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어? 조상 탓도, 신의 탓도 할 필요 없이, 이거는 언니, 니 팔자는 언니, 니가 엎어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 좀, 종교를 가져서, 좀 빌어가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 덕을 좀 쌓아가며 그래 살아. 그리고 내 팔자 안 닿게 하려면 잘 빌어. 못 만져야겠지? 어? 내 팔자가 안 되게 하려면 아이들이. 벌써 깨졌잖아. 부모의 그늘이 없어라. 깨졌잖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는 거야. 팔자는 엄마 팔자. 알겠어? 그러니 엄마가 바로 서라고, 강당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래야 애들도 우리 엄마 멋있다 라고 하지. 멋있는 엄마로 살아가. 왜 그렇게 살아가? 짜증나게. 근데 동생이랑 뭐 식당 하나 그냥 배달만 하는 걸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남동생 몇 살인데? 이제 33살. 네 밥집 알 거가? 엄마는 근데 내가 그래서 밥집을 자꾸 하래요. 밥집을 해라. 뭐 싫어. 뭐 요리 할 줄 아나? 네. 하죠. 좀 잘하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애기 낳기 전에 애 아빠랑 엄마 있을 때는 둘이서 있을 때는 이제 막 해먹고 터졌어요. 근데 둘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재료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야. 재료 난 이만큼 먹고 싶은데 이만큼 사야 되면 남고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부터 사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애기 낳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면 또 잘한다고 엄마도 음식 하면은 있다고, 맛은 있다고, 솜씨 있다고. 뭐 크게 시작을 하려지 말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배달만 배달 앱 이런 거 이용해서 하고 언니 니가 음식을 하고 뭐 하고 해서 배달은 동생한테 하라 하든지. 뭐 요새 뭐 두 딸이 많잖아. 붕붕이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밥 장사는 해도 될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니까 아부친처럼 없어. 아부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금방 아닌 게 참 했는데 아니면 남동생이 다시 족발집. 서울에는 체인점 있는데 김해는 체인점이 있대요. 그거를 김해에서 왔어? 응. 김해가 미안한데 음식이 다 맛이 없어. 어디 김해 어디? 집이야. 동성도. 난 이거 모른다. 난 유라 알거든. 유라 알거든. 장유 유라. 우리 동생이 살아서. 나 유라 김해로 이사 갈래 했었는데. 아 진짜요? 아무튼 밥 장사는 해도 됐거든. 아니야. 족발. 그거는 언니 니가 기본적인 거를 전부 다져가지고 잘 해서 이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 형국이 왔어. 어쨌든 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잡아당겨갖고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오, 괜찮다. 아니, 엄마는 내가 처음에 그 전부터 얘기했었다. 약간 연하기 전에. 그리고 그 서기만 좀 나눠주고. 나는 딴 게 떠오르는 게. 시락 보고 자꾸 해라. 나 보고. 아니, 도시락 있지, 도시락. 아, 도시락 진짜. 마요토코 이런. 그런 식으로 말고. 그냥 식당. 그 체인 이런 거 말고 있잖아. 요즘은 밥, 아침밥 배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탁탁 그 정식처럼 해가지고. 그거 괜찮은데. 맘만 있으면. 내가 근데 맛을 내가 유영 언니한테 못 보겠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원래는 언니가 한박집처럼 밥을 퍼주는 집. 그런 집을 해야 돼. 그냥 기사식당. 이런 식으로. 푸짐한 집.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자꾸 베풀면서 살아야 돼. 내가 나중에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거는 내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뭐가 떠올라서 그런다. 그 얘기해 줄게. 그거 해가 대박 칠 것 같아. 언니 하면. 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상. 나 막상 나 하려고 그러니까 이 것도 아니다. 하려고 해도 이제 긍정적인 것도 일단 있어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언니 네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아가야 된다. 뭐 엄마 아빠든 뭐 이렇게 그래갖고 좀 살아남아라. 그래갖고 잘 돼가 보답하면 된다 이거. 좀 이제 좀 정신 좀 깨라. 지금까지 너 먹고 살았으면. 언니 네가 원래는 집이 한 채 있었어야 됐다. 알겠나? 이상.